밀물이 마을 앞 해안가까지 들어올 즈음 부부는 육지 사람들보다 훨씬 이른 저녁을 먹는다. 먹어요. 그 와중에 고양이 챙기느라 바쁜 할아버지, 오늘 점심을 건너뛴 강아지도 집안에서 밥상을 받았다. 깔끔한 할머니는 동물과 겸상을 용납하지 못한다. 결국 강아지는 밥그릇째 퇴장 조치. 할머니의 절대 반대를 무릅쓰고 집에 들였으니 이 정도 소름은 감수해야 한다. 말은 그래도 똘똘이 밥 주고 똥 치우는 건 대부분 할머니다. 8시 뉴스가 시작되기 전에 할아버지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 농담 아니야? 사고 났어? 그러면 안 자요? 나? 자야지. 심장마비. 그렇게 큰 소리를 냈어도 할머니는 남편이 믿지 않다. 남편은 어떻게 살아? 보기 싫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 좋게 살지. 정말 이때 좋은 게 이때 60년 동안 날 살아난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살았으니까 이때 좋은 게 살아갔지. 그 나쁜 걸 살아가서. 돌이켜보면 드라마 속 주인공보다 잘생긴 남편하고 60년 해로다. 난리통에 같은 고향 총각을 만난 것도 천생연분인데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살았으니 보통 인연은 아니다. 다음 날 새벽. 어젯밤 아내의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할아버지가 일 나갈 준비는 안 하고 공들여 세수를 한다. 게다가 크림까지 듬뿍 발라 얼굴을 문지르고 가리마도 제대로 갈라 빗어 넘긴다. 오늘 육지 나가야지. 육지 나가야지요. 섬에 가게가 없으니 생필품은 육지에서 공수해 와야 한다. 한 13일 만에 이제 나가는 거지. 오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름 내 농사지어 말린 고추 빠오기. 갈아야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가. 남편 배 놓칠까 싶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욱 공들여 조세를 손질한다. 요새는 또 어떻게 심었나? 낮에 들어오지? 응? 낮에 들어오지? 낮에 들어오지. 그럼 뭐 언제 들어와? 낮에도 들어오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번 분점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배가 운행된다. 고추는 왜 가져가시는 거예요? 빠와야 진정하지. 빠와야 이제 진정할 거 아니야? 야, 또 뭐라 나가? 야, 또 뭐라 가냐고? 예? 뭐하러 가? 그냥 놀러 가요. 40년 전 할아버지가 처음 이 섬에 들어올 땐 배가 거의 나룻배 수준이었다. 그게 이렇게 큰 여객선이 될 때까지 인생의 반을 분점도에 살았다. 세상도 섬도 할아버지 자신도 달라졌지만 오직 하나 소망은 달라지지 않았다. 할아버지 꿈은 뭐였어요? 나는 무조건 고향에 가는 게 꿈이 돼서 꿈이야. 가서 동생들 보고 어떻게 사나 보고. 내가 이제 와서 이북가 사나? 이북 가서 벗고서 그냥 여기 와서 살아야지. 늘 고향과 가족을 그리지만 이제 분점도는 떠날 수 없는 고향이 됐다. 낮배로 돌아가려면 바삐 다녀야 한다. 할아버지 집에선 명절 외에도 온 식구가 총 집합할 때가 있으니 바로 김장날이다.
중요한 날이니만큼 김장 주 재료인 고춧가루는 각별히 챙긴다. 찹쌀, 닭고기, 생선, 담배. 살 거 저거 갖고 온 거, 살 거 저거 갖고 온 거지. 먼저 공식 구매 목록을 챙기는 할아버지. 새끼인가? 밥 잘만이죠? 예. 아니 밥이 이렇게 생겼네. 고기 좀. 고기? 삼겹살? 네, 됐습니다. 예.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는 육고기 잘 안 드시잖아요. 할머니 드시려고. 그 다음부턴 할아버지 마음대로 목록이 없는 물건들을 쇼핑할 기회. 결국 공식 구매 목록에 적힌 것 외에는 모두 할머니가 좋아하는 반찬과 간식거리뿐이다. 바다 건너 분점도 쪽을 보니 갯벌에는 아내가 보이는 것 같다. 할머니 지금 굴 깔으라고 정신 없겠다. 아침에 출발한 지 5시간 만에 귀가. 그런데 혼자 일하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니 한참은 된 것 같다. 할머니는 아직 갯벌에서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짐부터 정리한다. 할머니가 언제든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떡하니 자리 잡은 간식거리들. 이제 할아버지도 먹거리도 할머니의 예쁨 받을 일만 남았다. 어쩐지 마음이 급해 보인다 싶더니 할아버지가 서둘러 집을 나선다. 다가 우리 할머니 있구만 저기. 응? 다가 우리 할머니만 있고. 할아버지가 없는 만큼 할머니 일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영고. 할머니. 가자. 응? 몇 개나 주워놨어? 에? 세망태? 일로 와, 가. 일로 그만 아까고 나와, 가게. 낼까? 아이, 그씨. 오늘 이사수만은 한 20부대 주신 건데, 난 뭐 어쩔까 해서 힘들어. 네 사람들이 탈도가? 10부대들 다르네. 할아버지 빈자리가 아쉬운 할머니는 일선을 놓지 않고. 할아버지는 기다림에 지쳤다. 할아버지. 아. 할머니 굴 까시는데 할아버지 주무시고 계세요? 아 뭐 이거 내가 뭐 소세도 와갖고 어떡할 거야. 그냥 가만히 저기 있다가 같이 가야 할 거 가는 거지. 니네 와? 어? 니네 오라고. 혼자 뭐 긁어 까고 있어. 어디 가?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도 할머니는 굴밭을 벗어나질 못한다. 이거 늙어 말려 무슨 고생이야. 누가 고향에 보내주냐고. 아, 힘들어 힘들어. 못 살아 못 살아. 보고 싶은 동생들 못 봐서 난 못 살아. 죽어도 한이야. 일손을 놓지 않았어도 신경이 쓰였는지 할머니가 서둘러 돌아왔다. 아파? 응. 술병 났어, 술 먹어서. 그래도 맛있는 것도 해줘. 속 부리질 거. 몸살도 나까지. 다 술 먹어서. 술병도 나고. 젊은 사람들 하는 것도 다시 따라 하려는 게는 힘이 들어서.
진짜 신별아 이거 아유 일단 동안 어떻게 해야 해나. 속풀어질 음식을 해내라는 남편의 어리광을 듣던 할머니가 광으로 향한다. 고생의 딴구를 한 움큼이나 축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편찮아서. 할아버지도 힘들지. 이걸 노다지 하니 힘이 안 들라서. 그게 이제 뭐. 라고요. 맨날 파느라고 잘 안 드시는 거였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아프다니까 맨날 굽어야지. 족색일 때 같으면 금방 죽어도 하나 손으로 나갈 것 같아도 그것도 뭐 안 그래. 웬수 소리가 절로 나와도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가족이다. 좋은 것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가족이다. 자리 보전하고 누웠던 할아버지는 할머니 특제 골국 앞에서 표정이 한결 편해졌다. 언제나처럼 할아버지 밥상 곁을 지키는 할머니. 마주 앉은 밥상. 부부가 60년을 지킨 나름의 규칙이다. 부부는 오늘도 나란히 길을 걷는다. 와서 얼마나 살았는데 한 30년 살았는데 아 불편하다 보니 살아야지. 드시고 계신 거 뭐예요? 학생이요. 낚시 넣었다고. 술인데 똥꼬치가 나서 그래도 오래 살라. 뭐 그러고 싸서면 되지. 그렇게 오래 살아. 그럼 죽어. 내가 먼저 죽어야지. 먼저 죽어야지. 나 죽으면 사흘만 살라. 가족이란 뭔 것 같아요? 가족이 왜 그러고. 가족이 뭐야. 울타리지. 서로 다 믿고 사는 울타리. 뭔가 술 조금씩 만들고서 먹는 거 아니야. 죽은 날까지 살아야죠. 살아야 죽는 날까지. 좋게 살 거야. 뭐 술 먹지 말라고 자기 양형되는 거 그거.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를 가진 사람들. 부부는 안다. 서로가 바로 고향이라는 것을. 그들은 오늘도 같은 곳을 꿈꾼다.